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요즘 물걸레 청소기 하나쯤 사용하고 계시죠? 그런데 혹시 청소기 따로, 물걸레 청소기 따로 두 번 청소하지는 않으세요? 제가 오늘 보여드릴 독일 청소기 브랜드 카처는 한 번에 가능해요. 패드형 청소기와는 다른 롤 타입 청소기고요. 설치 방법은 너무 쉬워요. 여기만 꽂아주면 끝. 이렇게 문틀이가 있고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오수통이에요. 오수통 여기로 찌꺼기랑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물들이 더러운 물들이 여기 아마 고이게 될 거예요.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여기 부분에 이게 400ml 정도 들어가는 분량이라 하거든요. 여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걸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물을 담으실 수 있어요. 여기 그리고 이걸 닫아서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. 일단 물부터 담아볼게요.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50ml 정도의 그다음에 작동시켜 볼게요. 건조 상태의 롤 브러쉬를 담고 충분히 물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30초간 작동시켜 줍니다. 정지하고 제가 보면 오! 여기는 물기가 없어요. 걸레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.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청소를 시작해 봅니다. 청소 도중 수시로 물걸레 패드를 청소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더러워진 걸레로 계속 청소를 해야 했는데 카천 물걸레 청소기는 청소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정수를 공급하고 오수를 흡입하여 깨끗한 물 걸레를 유지한다고 해요. 둘째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 먹다가 바닥에 잘 닿아요. 그래서 우유를 쏟았어.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. 말끔하게 지워졌어. 우유는 어디로 갔느냐? 바로 여기로 들어가 있죠. 지금 물이 약간 뿌연 거 보이시나요? 이게 아까 청소하면서 더러워진 물과 지금 방금 제가 우유를 쏟아서 닦은 물이랑 지금 섞여져 있는 거. 이 통만 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 통만. 청소를 다 하고 나서는 여기 거치대에 200ml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. 30초에서 1분 정도 작동시켜주면 얘가 걸레를 셀프 클리닝을 해준대요. 여기 이렇게 잡고 꺼내주세요. 그 다음에 얘만 이제 빨아주시면 되는데 세탁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.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셔도 무방합니다. 청소를 하고 나서 왜 걸레가 더럽지 않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스스로 이렇게 클리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롤 브러쉬를 한번 빼봤어요. 깨끗하게 나오는 거 신기하네 진짜. 그래도 얘는 이제 세척을 한번 해서 건조를 시켜주시면 이제 좋아요.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꿉꿉하게 냄새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겠죠? 청소가 끝나고 나면 오수통도 비워주세요. 그리고 물로 세척해 주시고요.
롤 브러쉬도 세척해 주세요.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 주세요. 먼지 나는 먼지통 비우는 거 은근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니 깔끔하더라고요. 충전은 여기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간단해요. 남아있는 배터리 양을 알려주는데 저는 지금 다 꽉 차 있는 상태예요. 슬림해서 보관하기도 좋은 카처 FC 물걸레 청소기.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 추천하고 싶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